guys, it's today we gonna do cooking. Not smoking, it's cooking. So someone, when they order, it's packaging. So you can get brisket, pulled pork slice, pulled pork. Then they order that. And then they, mom and dad, or cooking for wife, or they children, cooking for that. But someone confused, I never cooking. How can I cook for serving to the other guy or the other, my lovely? So I just presentation, how do you cook? So not difficult, just easy to cook for someone, serving for your lovely people. So I'm gonna show that little, but it's not complicated, just little show demonstration. So you can enjoy and watch that. Okay, thanks a lot. So what am I gonna cook? So I'm gonna cook brisket and pulled pork slice. I mean, it's everybody eat is just eating when they go to barbecue shop and they're just eating. But I think, why not? Why not steak, you know? So I used to, you know, brisket cut like this way and then little and then cut this way. But I just slice like this way. So cutting like, looks like steak, right? So I'm gonna cook brisket steak, cut like this. Then pulled pork steak. So probably never heard about that is brisket or pulled pork is a steak, but why not? So I'm gonna cook with this guy, with this guy. Okay. 아스파라거스가 비싸긴 한데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볍게 버러를 쓰셔도 되고 버러 없으시면 식용유 쓰셔도 돼요. 그래서 식용유 쓰시거나 버러를 쓰시고 그래서 살짝 얹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살살살살살살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약간 거뭇게 나면 내려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뭐 다들 좋아하시는 버섯 뭐 슬라이스 치셔도 될 거고 슬라이스 치셔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셔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통 가고 슬라이스 가고 뭐 이렇게 좀 준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빵을 좀 사이드푸드부터 먼저 해보는 건데 우선은 제가 사이드푸드를 중요히 찾는 거는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은 고기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된장찌개하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탄수화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면 먹고 나서도 좀 찝찝하잖아요. 제가 냉면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빵을 집어넣었어요. 뭐 빵도 괜찮고 밥 좀 넣으셔도 돼요. 뭐 돈가스에 밥 들어가듯이. 저 빵은 바게트 이 정도 양념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좀 뭐랄까 고기 전떡이 이제 먹기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파프리카 색깔별로 한 이 정도 가죠. 이 정도 가셔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 정도
큼직큼직. 어차피 스테이크니까 좀 큼직한 게 좋죠. 뭐 얇게 썰어 놓고. 내 자녀분들이 좀 어리면 좀 얇게 슬라이스 치시고요. 성인들이면 좀 크게 치셔도 상관없겠죠. 먹는 데는. 또 자녀분들이 어리다, 애들 준다. 그럼 얇게 치세요. 얇게. 얇아야 먹기가 좋으니까, 애들은. 이렇게. 얇게. 오케이. 그래서 대강 굵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브리스킷. 그래서 받으시면 상온에서 살짝 해동하세요. 1시간 정도. 뭐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막 드실 게 아니면 냉동고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뭐 약간 육즙이 날아가고 뭐 그러는데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소고기로 서빙 하시고 또 한 번은 뭐 소고기로 괜찮았다 그럼 풀버크 슬라이스로 한번 서빙 하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풀포크인데 요거는 렌즈해도 되고 가볍게 하셔도 되고 뭐 버거 만들어 드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소스는 미국식의 오리지널에 가까운데 약간 한국식 거 뭐 돈가스 제가 조금 첨가했어요. 그 맛보실 때 한국 맛과 미국 맛의 한 중간지대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취향이니까. 원래는 완전히 그냥 미국 바베큐 소스로 묻혀놨는데 저는 좀 한국식 맛을 중에서 제가 어떤 소스가 궁합이 맞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잘 쓰는 돈가스 소스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파라거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익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에서는 간이 헤비하면 안 돼요. 원재료 맛이 풍부해야 되니까 스테이크에는. 그래서 뭐 헤비하게 쓸 건 없고 소금하고 후추 해서 자자자자자자 요 정도 요 정도 요 색깔 나오죠? 그래서 색깔을 딱 보셔가지고 이게 몇 분이다. 왜냐면 아스파라거스가 사이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보통 시중 건 더 작아요. 그 다음에 불 온도도 다 다르게 가니까는 저는 지금 바베큐 온도로 지금 얘를 550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살짝 완전히 쿡 하지 마시고요. 살짝 이게 그 양파를 살살 완전히 하면은 흐물어지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또각또각 씹히는 맛 그런 맛을 저는 선호를 해가지고 그 정도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봐요. 세게 갔죠. 그 다음에 버러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놈 넣으시고요. 상황을 가면서 딱 넣으시고 그 다음 육수하고 덩어리 큰 놈들 사이드에 덩어리 작은 애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재료 좀 뭐 마트 가셔서 장을 봐서 이제 내가 안 쓰던 식자재를 좀 산다는 게 좀 뭐 그런데 별건 없습니다. 레몬, 뭐 파프리카, 뭐 바게트 뭐 그 정도.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버섯 물 나왔죠? 물 나왔으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나오시고 그래서 살살살살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빵이 너무 타면 안 돼요. 이 정도 살짝 살짝 알자. 하나, 알자. 그 다음에, 익혀주시면, 익혀주시고, 다시 소금, 후추, 살살살.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요 정도 구워졌잖아요. 요렇게 때깔이. 요 정도. 그래서 크게 뭐 조리법이 복잡한 건 없어요. 간단하게 하는데 이 정도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버섯 이렇게 아까 애들 조금 애들 위해서 좀 얇게 어르신들 위해서 얇게 쓴 거요. 그 다음에 버섯 살짝. 이렇게만 해도 대강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 게 없어요. 뭐 복잡한 건 없고,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요리가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 얼어. 그래서 이거는 기조리 된 거예요. 그래서 12시간은 품질했고, 그 다음에 살짝 핏물이 뭐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냉동 배송을 생각해서 약간 살짝 들이긴 감이 있는데요. 요렇게 해서 이거를 익힌다기 보다는 데운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소고기는 뭐 미디움 레어 뭐 이렇게 먹지, 거의 날 것으로도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데운다는 개념으로 살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제 레어보다는 미디움에 가깝죠. 그래서 보통 미디움 정도 한국이 선호하는. 그 다음에 돼지입니다. 그 돼지는 조금 더 익히셔야죠. 원래 돼지고기는 푹 익혀 먹는 거니까. 그래서 버러를 뭐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는 소고기하고 남은 거 정도. 또 얘가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많이 하실 건 없어요. 그래서 돼지 슬라이스입니다. 쉽게 목심 스테이크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 크게 복잡한 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예, 그래서 돼지가 이렇게 약간 한 자국이 좀 보이게, 소고기랑 다르게 약간 돼지를 바싹 익혀야 돼서
약간 크리스피한 느낌 정도 잡아서 이렇게 이 정도로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풀포크입니다. 풀포크도 그냥 살짝 익힌다 정도로 해서, 원래는 이걸 더 잘게 쪼개요. 근데 우선 큼직큼직하게 쪼개서 아마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늘게 저희가 찢어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코를 하면 레몬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레몬 색도 좀 나오고 상큼하게 고기에 좀 뿌려 먹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알아서 취향에 맞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익혔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살짝 시중에 바베큐 소스요 살짝 좀 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채 20분? 그래서 이렇게 산상 나가면은 손님이 오시거나 뭐 하실 때 근사하게 한 접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니네도 접시 가져와 해가지고 아버님이 딱 부위별로 딱 잡아서 조그만 접시. 예. 그래서 좀 다양하게 맛볼 수 있게 부위별로 맛이 다르니까 이렇게 이게 브리스킷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뭐 애들이 좀 적으면 좀 잘게 썰어 주시고요. 요거는 브리스킷 메인 부분 홀렛 부분하고 약간 비계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풀포크 그냥 드셔도 되고요. 요거를 애들 좋아하게 햄버거 식으로 살짝 슬라이스 치세요. 슬라이스 쳐서 풀포크를 이렇게 소스 좀 듬뿍 하셔서 이렇게 놔주셔도 탄수화물도 되고 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셔서 소스 좀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르죠. 그 다음에 돼지 다음에 돼지
풀포크 슬라이스. 이렇게 크리스피한 거. 크리스피한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야채가 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두 개 정도씩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에 요거는 아버님 드리세요. 딱 국물 나온 거. 그 다음에 요거 하시기 전에 그냥 빵 같은 거는 살살 파슬리 좀 이렇게 해서 요렇게 두시면 먹고 부족한 건 자기가 갖다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고추 좀 주시고 또 애들인 경우는 약간 슬라이스신 거 주시고 버섯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뿌려 먹어, 좀 물리니까 뿌려 먹을 수 있게 레몬 한 슬라이스씩.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명. 그러니까 서빙이 제가 볼 때 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한 가족이 즐겁게 먹을 수 있게. 거기에 와인도 좋고요. 진도 좋고요. 콜라도 좋고요. 그래서 음료수 한 잔씩 따라서 딱 두면은 왠지 있어 보이는 뭐 홈파티나 손님 접대용 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Everybody do. So don't scare you about cooking for someone. I mean just buy little stuff. Go to grocery store and then buy. And then you're cooking. You know, the most easiest cooking is steak, actually. So just cook little salt and pepper and then cut. That's it. So not a complicated. So enjoy. Just do someone, when you do cooking for someone, just enjoy, relax. You know, beef, brisket is always the right answer. So just cook food, share, and have a good time. Okay, thanks for watching.